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심리학과와 인류학과의 조사에 의하면 시내에서 과속하는 사람은 결코 시간을 절약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싼 페라리도 할머니가 운전하는 소형차보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고 두려워하고 경쟁적이며 삶이 마치 커다란 응급상황인장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마냥 느긋하게 평화롭게 사는 순간 목적을 위한 노력을 중단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주위에 마음이 느긋하고 평화스럽고 자상한 사람들이 많은 행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부모들이며 상담가들이며 컴퓨터 전문가들이고 회사의 임원들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도 자신들의 일을 잘 처리들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나인 것에 대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